하이 하이 안녕하십니까? 안녕. 아, 내 뒷모습 보이네? 범주영이 숙제 내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너무 오랜만 오는 거 같나요, 또? 뭐 하고 있었냐고요? 노래 들으려고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좀 이따가 서브웨이 먹으려고. 숙제? 공부? 노래 추천해달라고? 아,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래 있어요. 근데 그거 스피커 연결돼 있으려나? 아이고, 노래 4개나 들어갔네. 잠깐만요. 소리가 안 나오네? 자, 잠시만요. 뭐가 안 켜져 있는 거지? 다 켜져 있는데? 글짝글짝. 노래가 안 나와요. 노래가 안 나와. 응? 왜 노래가 안 나오지? 저 혹시 이거 보고 계신 스태프분 계시면 여기 와서 노래 키는 것좀 도와주십시오. 네, 보고 계세요? 혹시 노래 한번 켜주시, 제가 땅바닥 보고 있을게요. 제 모니터 다 들리거든요. 여기 와서 스피커 한번 켜주시겠어요? 제가 화면 다 가렸어요. 네, 제가 다 가렸습니다. 제가 화면 다 가렸어요. 됐습니다. 아, 소리 조금만 줄이시면. 아, 제가 조절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조절하겠습니다. 네. 불 조금만 어둡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불 조금만 어둡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네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우,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많이 사랑했었던 그 시간 속에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매일매일 괴로워. 우리가 찍었던 거리도 공사 중이라 말을 돌리고 그대로 아름다웠던 우리 추억과 뒤를 돌려서 나는 별난주의 달이 저 밤하늘에 걸린 밝은 달처럼 나 성공할 거야. 생각보다 너를 멀리 떠나보는 밤이 다시 오지 않도록 약속했잖아. 이거 김승민 님의 하나 둘이란 노래인데 엄청 좋아요. 어, 뒤에 뭐야, 내려갔네? 언제 내려갔대?
우리가 끝이 날 것도 알고 있었지만 Still I love you 널 몰랐겠지만 물론 더 이상 의미 없는 얘기야 우린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거는 애쉬 아일랜드님의 Because라고 아름다웠어 요즘에 작업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. 나 뒷머리 짱 많이 길었다? 그쵸? 등산 잘 다녀왔어요. 진짜 제 처음에 도착해서 범주형이랑 올라가서 정상 한 군데를 갔는데 범주형이 또 가까운 곳에 정상이 있다고 해서 가는데 범주형이 분명 가깝다고 했거든요. 근데 거의 올라온 만큼 다시 올라갔어. 어디 갔는지 말 못 해주지. 우리 또 거기 산 타러 가면 마주칠 거 아니야. 머리를 뭐 할지 몰라서 기르고 있어요. 그냥 짧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. 저는 지우학을 원래 웹툰으로 다 왔어요. 무지개 머리는 안 해보고 싶어요. 안 어울릴 것 같아. 내가 요즘에 꽂혀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. 레드가 안 돼 있어. 정말 우리만이 사랑했었던 그 시간 속에 나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만 같아서 매일매일 괴로워 우리가 식었던 거리도 공사 중이라 말을 돌리고 그대로 아름다웠던 우리 추억과 등을 돌려서 나는 되는 중에 달이 저 밤하늘에 걸린 밝은 달처럼 나 성공할 거야 생각보다 너를 멀리 갈색 머리? 나 갈색 머리를 제대로 한 적이 있나? 서브웨이 픽은 몰라요. 그 호시가 먹는 건데. 전 잠 안 올 때 이런 노래 들어요. 아 맞아. 그리고 저 음악 듣고 숙제 많이 받아가지고 음악하면서 공부하려고 헤드 샀습니다. 당연히 그거는 핑계죠. 사고 싶어 샀어요. 됐지?
저녁 나는 쭈꾸미 드세요. 보라색? 아 뭔가 나는 튀는 머리 색깔을 안 하고 싶어 지금은. 근데 나 파마 머리인데 파마가 다 풀린 거예요 지금. 캐럿들 맞다. 내일 모레 생일이네. 등산 힐링은 정말 올라가서 10분 정도 힐링? 올라갔다 내려갔다 2시간 반 정도 힐링이 아니었지. 유산소 하러 갔던 거였어. 닭가슴살 한 조각이랑 먹었습니다. 그리고 방금 팬사인 영통, 팬 영통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운동하고 내려왔어요. 최근에 옛날 영상들 보면서 다이어트를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. 진짜 뺄 거야. 화면이 CG처럼 보여? 아 그렇구나. 나 되게 막 크로마키 있는 것 같다. 이 노래는 코스믹 보이라는 분의 남아라는 노래. 오늘은 크리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? 오늘 얼굴은 베이스만 했습니다. 돈 빌려달라고요?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에요. 아이고
나게 사랑했던 기억도 서로 부대끼며 쌓은 추억도 모두 지나가니까 전부 날 테니까 지나가자 못 봤던 것처럼 너만에게 주던 상처도 안쳐가면 애기 생긴 형태도 모두 지나가니까 전부 날 테니까 사랑하자 안 해봤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릴러 말즈 분한테 엄청 꽂혔어요. 진짜 노래 다 찾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. 너가 무슨 말 해도 안 들리지 내게 더는 몰랐어 사랑하는 법을 몰랐지 우린 다른 점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돌아갈 수 없지 없던 시절로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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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다고만 하던 내기로부터 You better leave 만들어 또 다른 앨범 너에게는 없어 이제 넌 우리 거기는 웰더 100번 생각해봐도 웰더 요 끝났지 이제 그냥 너무하지 너무하지 날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하지 Yes sir No more pills, no more weed, no more sweet, no more sweet. 정한이가 나 따라했다고? 어디서요? 다이어트는 누가 응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. 진짜 자기 자신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.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. 라면 저는 진라면 좋아해서 그 세 개 중에 해당이 없네요. 저는 생일 선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줘요. 이게 다 무슨 의미 너가 없는 상태로는 다치만 뭐 추스리지 덕분에 웃음 짓지 세상은 추운 곳이니 혼자서 채우긴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사랑의 눈이 멀지 마음의 눈이 멀지 사랑이라는 건 꿈이 멀지 특별한 둘이 되니 우린 거의 하나야 하루에 아 저는 두 잔? 세 잔 마시는 거 같은데 숙제는 뭐 숙제로 갈까요? 부비라면 꼭 갈까? 숙제로 가래 자꾸 함께라서 너와 나 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? 이거 화면 때문에 그런가? 두 잔 세 잔 아메리카노예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나 무슨 냄새 나지? 배경 합성해 놓은 것 같아요? 떨어져서 너라 사람이 물어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 같으니 비가 올 때 우산 사줄 바엔 차라리 나는 같이 맞는 게 좋으니까 혼자 하지 비가 와 오랜만에 비가 오지 말라 해서
섬유향수. 아니요, 전 섬유향수 말고 좀 독한 거 써요. 잔향이 많이 남는 독한 향수. 휴가 때요? 네,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. 운동 재밌냐고요? 하는데 아, 요즘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가기까지가 힘들고 가면 재밌는데 가는 게 힘들어. TMI. 저는 브이라이브 끝나고 숙제하면서 서브웨이 먹을 겁니다. 공책이랑 노트도 샀어요. 그리고 그것도 해야지. 색칠 공부는 집에 가서 해야지. 왜 다 그거 스포를 해달래? 스포는 좋지 않아. 어? 스포 그거 어? 그거 스포 그거 법적으로도 걸려요. 그러니까 고잉 스포 안 돼. 스탑. 광고. 자꾸 잦아지는 다툼. 뚝뚝해진 말투. 사랑한다 말을 보내야 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. 나는 안아줄래 내 맘은. 평소와 조금 다른 오늘은 검정색의 하트를 보내. 내가 소중하단 말이야. 아, 릴러마즈 분위기 좋아요. 어떻게 요즘에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. 요즘 취미요? 그냥 어제 범준이랑 얘기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음악 잘하고 싶어요. 어차피 사랑이 그렇지 똑같은 걸 역시 어려워 나도 참 여전해. 나 55분에 간다. 그저 잠깐이면 돼. 자꾸 잦아지는 다툼. 뚝뚝해진 말투. 머리를 빵으로 묶어요. 빵으로? 그냥 좋아하냐고? 딱히 뭔가가 향이 좋다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. 알았어, 7시까지 하고 갈게. 7시. 오케이, 7시까지 하고 갈게. 손바닥 전부 해달라고? 연실 왜 있냐고? 오늘 스케줄하고 운동하고 뭐 좀 숙제
숙제할 거 있어가지고 남아있어요. 이제 그만 물어봐요. 숙제하려고 남아있고 혼자 있어요. 가장 좋아하는 과자? 전 과자를 안 좋아합니다. 미안합니다. 과자를 먹을 칼로리로 밥을 먹겠어요. 맞아, 오늘 날씨 엄청 풀렸던데. 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. 빠밤. 아, 이거 욕 나오는데 가세요. 집에 모자? 30개는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쓰는 것만 써요. 뒤에 뭐가 있냐면요,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럼 가지 마요. 눈이 왜 빨개? 아, 이거 화면 때문에 그래. 지금 화면이 빨개. 욕 나오는 노래 듣죠. 제 나이가 지금 정말 왜 그래요. 스피커 엄청 커요. 심지어 그 양쪽에 이렇게 있고 중간에 또 작은 스피커 하나 더 있어. 배고파. 서브웨이 먹어야겠다. 더 늦기 전에. 나 바지 그냥 검정 바지에다가 신발 신었는데 나 보여줘. 한국은 추웠는데 많이 따뜻했어요. 한 어제? 오늘? 오늘부터 따뜻해진 것 같은데? 등산화에 지운 게 아니라 그 인스타 스토리는 하루 지나면 없어집니다, 여러분. 갈비찜 맛있겠다. 정한이 씨 같은 건가? 아, 모르겠어요. 아닐 것 같은데? 아, 그 아까 그 제가 중간에 껐던 노래는 방에 혼자 있을 때인가? 방에 혼자 있을 때. 아, 방에 혼자 있을 때. 나 입속 그래도 많이 낫지 않았어요? 아, 진짜 휴가 기간에 진짜 대박이었는데. 이건 제가 비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르는 것 같아요. 계속 입으로 숨을 쉬어가지고 제가.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다른 앱을 켜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. 노래는 끄겠습니다 이제.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. 근데 나 진짜 잠깐 하려고 했는데 30분 됐네?
지날 것도 알고 있었지만 Still I love you 넌 몰랐겠지만 물론 더 이상 의미 없는 얘기야 우린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오늘 만약 소곱창과 삼겹살 좀 먹어야 된다면 소곱창을 먹겠습니다. 어느새 같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해서 돌아서면 말했어 우리 돈은 마주하지 말자고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 너가 나를 밀고 집을 떠난 날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냥 바이바이